너무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 왜냐면 사람 하나 저렇게 죽이냐고요. 몇 명이서 해고. 너무 억울해요. 착한 사람을 갖다가 후라이브레드 밀어놓고 안 죽어야 될 사람을 죽게 한 거잖아요. 글로 안 갔으면은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글로 갔으면. 억울한 거는 밝혀줘야 되잖아요. 억울한 거는 그렇게 1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하고. 유가족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올해 52살인 그의 죽음에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할까? 고 심재열 사육사는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26년간이나 근무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20년 넘게 곤충관에서 일했던 그는 올해 초 갑자기 맹수관으로 발령을 받고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희가 좀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가지고요. 안에서 물었는지 밖에서 물었는지 모르지만 물리적 시작돼서 나오면서 이 직원은 여기 밖에 여기에 누워있는 상태고 호랑이는 저 안쪽에 와서 여기에서 앉았다가 차 소리가 나서 다시 들어가 있는 상태고 2중 3중으로 문이 돼 있고 문을 잠근 상태에서 먹이를 주고 또 문을 잠그고 확인을 하고 그런데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그렇게 사고가 일어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CCTV가 없습니다. 그 본인은 곤충관에 남아 있기를 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순환 근무를 시킴으로 새로운 그 지식을 연마하게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고 심재열 사육사가 쓴 것으로 보이는 육필 메모입니다. 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는 인사권, 두 번째는 사육사 잠금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1월 4일 날 발령받은 날이에요. 2013년도. 올해. 예,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써놨어요. 맹수사로 발령, 받음, 갑작스레, 가로 열고 닫고, 충격, 날벼락. 하루아침에, 어? 그것도 출근해서 전화를 했대요. 저희는 몰랐지. 출근을 했는데, 전화로 맹수사로 가라. 맹수사 있는 사람도 이쪽으로 와라. 그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공공연히 알고 있었더라고요. 인사에 대해서도. 노트에들이 써놔서 노트 속에 엉터리 인사 3요소, 끼워넣기 인사, 짜맞추기 인사, 밀어내기 인사. 그 노트에 보면 네. 그 너무 힘들었던 내용이 있어요. 힘들었던 내용이. 예. 뭐 두려움이라든가 힘겨운 나날 보내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애쓴 거예요. 읽지만 내가 또 다른 기회로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도 있고 이게 삼실에 대한 삼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걸 써놨더라고요. 나눴는데도 그러니까 벌써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이렇게 써놨어요. 노트 중간중간에.